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더 트로트의 첫 코너 싱 더 트로트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전통 트로트의 맥을 이어가며 트로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가수입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여자 트로트 하면은 이제 열 손가락 아니고 다섯 손가락 안에서도 최우선으로 뽑히시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선배님이신데 고맙습니다. 사실 무용수가 꿈이었다고. 아,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아기 때부터 그 운동 삼아 네. 시켰는데 예체는 게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발달이 됐나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노래 좋아하고 무용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네. 그때부터 저의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용부터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무용하면서 예쁘게 또 손짓 발짓 하면서 흥얼흥얼 또 노래도 부르고 무용하면 또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성견지명에 있었던 게 네. 앞으로 가수가 되려면은 다 대단해야 된다. 네. 우리 조정민 씨 악기 다르잖아요. 네. 악기도 해야 되고 무용도 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 저를 키워주시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선견지명이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가수가 처음 된 게 언제였죠? 제가 첫 무대가요. 네.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옛날에는 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극장쇼. 지금처럼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텔레비전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극장쇼가 많이 유행했거든요.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요. 저 7살 때. 아 진짜. 지금 트로트 신동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많이 아이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때는 베이비쇼가 있었어요. 극장에서? 네. 극장에서. 꼬맹이들이 베이비쇼를 했었어요. 네. 그 옛날이에요. 그럼 제 나이가 지금 들통이 나는데. 아. 베이비쇼에서 네. 제가 발탁이 돼가지고 네. 지금 트로트 신동 발탁되는 것처럼 저도 발탁이 돼가지고 무대에 딱 서게 됐죠. 7살 때? 7살 때. 그럼 데뷔가 7살이었네요. 그렇죠. 공식적,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데뷔는 네. 7살 때고 공식적인 데뷔는 84년도. 84년도에. 제가 84년도에 첫 음반을 냈는데 네. 장욱조 선생님 곡이었어요. 아~ 목련이란 곡이었거든. 네. 근데 마른 나무 가지에 고인 하늘이 이런 발라드 곡이었어요. 발라드. 왜냐면 그 어렸을 때는 트로트 노래가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뭔가 좀 다르게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라드 곡을 이제 받았죠. 근데 약간 트로트 느낌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트로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가요였으니까 가요. 이런 발라드 곡도 많이도 불렀고 또 트로트 곡도 많이 부르고 모든 가수들이 네. 그런 장르 구분 없이 맞아요. 노래를 그때 많이 그랬었죠.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목련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 목련꽃이 빨리 지잖아요. 네. 노래가 빨리 이렇게 쑥 사그라들어. 사랑의 밧줄은 언제 나온 거예요? 사랑의 밧줄은 2003년도. 엄청 뒤에 나왔네요. 그렇죠. 20년.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곡을 부르셨어요? 그 사이에 음반도 많이 내고 또 우리 그때 당시에는 밤무대가 많았죠. 네. 밤무대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숨어서 살았고요. 진짜요? 그랬죠. 네. 어려웠던 시기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가수한테 어려운 시기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려운 시기가 있어야지만 가수로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에서 느끼는 건데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밤무대 생활하면서 또 뭐 조그맣게 집안의 가장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 네. 좌절감, 실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노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 타성해졌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노래가 말랐다, 느렸다, 자기 맘대로 꾸몄다가 막 화려하게 뭐 기교도 부렸다가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중들이 실증을 빨리 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래에 대해서는 항상 정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봄 가을에 네. 많은 행사와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노래가 이상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겨울쯤에는 제가 항상 다시 한번 발성 연습도 하고 노래에 대한 그 정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 가수 활동 해온 시간들을 돌아보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때 20대 때 네. 너무 노래에만 치우쳐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20대 후반까지는 정말 노래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연애도 못 해봤어요. 솔직히. 진짜요? 연애도 2번 정도? 진짜? 젊음의 풋풋한 시절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노래가 살아있잖아요. 네. 제 인생에서 노래가 저한테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네. 트로트 하면 인생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생의 트로트란 그 정의를 내려볼까요? 네. 사랑이다. 사랑. 왜냐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우리 조용민 씨도 노래 부르면서 힘들고 그럴 때 많잖아요. 네. 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집안일로 뭐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을 때 네. 그때 그 대중들이 내가 지금 힘든데 내 노래를 듣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 사랑의 힘이 저한테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노래는 사랑입니다. 아름다워요. 선배님도 오늘 이렇게 무대를 준비를 더 해주셨는데 네. 네,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도 세월도 비켜가는 거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라 다 그렇지. 청춘의 기준이 없는 거란고 지금도 한창 때란요. 잊지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네, 다음 곡은요. 우리의 인생사를 밝고 경쾌한 리듬으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 부초 같은 인생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택한
살아가 보자. 천년은 지은 살이요, 100년을 살다 다리요. 세상은 가만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우리. 세상은